늦은 밤 제작진을 산속으로 안내하는 제보자 부부.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우통을 다 벗고 이게 매달린 거예요. 여기서 허리띠로 치는 거죠. 헐, 이건 다른 사람이 열쇠를 와서 열쇠를 또 때리는 거죠. 나도 맞고 때리고 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39대를 맞아야 되니까. 충격적인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한밤중에 폐가에 들어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한참을 떨어야 했습니다. 한 게 폐가에 가서 귀신한테 몸 좀 거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분노가 치밀이다. 분노가 치밀어. 이게 사람의 할 짓이에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지시한 곳은 놀랍게도 서울의 한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교회에 접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에 대한 감시가 삼엄합니다. 목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목사님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왜 소리를 이렇게 막으세요? 네, 왜 그러세요? 오늘 설교하시나요, 목사님? 신도들이 2,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도들이 서로에게 매질을 하고 폐가에서 귀신에게 전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동묘지와 폐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여름 남양 특집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찾아온 제보자들은 절박했는데요. 이번 일이 조용히 넘어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희는 해당 교회 신도 20여 명에게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었습니다. 1995년 김명진 목사가 설립한 빛과 진리 교회. 신도 수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럼 완벽한 절대 지경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초대한 겁니다. 6년간 이 교회를 다녔던 박인섭 씨 부부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400m 최대 공원이 있는데 그걸 50바퀴 뛰고 구더기 먹는 거. 네. 그랬더니 통과가 된 거예요. 어, 먹었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장염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똥 먹은 사람인데요. 어, 진짜 똥을 드셨나요? 훈련을 위해 심지어 대변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리더한테 깨지는 게 더 무섭고 장난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날 먹었죠. 똥 먹는 영상을 보냈고 리더한테 보냈고 그 즉시 저는 너무 모욕스러웠으니까 그거부터 지웠죠. 누군가 볼까 봐. 훈련 조교인 리더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싫었지 나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색은 그때부터도 갈색은 먹지를 못했어. 된장도 그 이후로는 먹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대변을 먹은 시인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수교가 이제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얘가 똥 먹고 나한테 영상 보냈다고 이러면서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몰랐다.
마음이 대단하다. 또 이게 교회에서 조장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교회에서 만든. 교회가 말하는 훈련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 29가지 항목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 목사는 이 훈련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고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고수가 되면 모든 게 행복해져요. 거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훈련, 이른바 고후 훈련 전체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리더라고 부르는 간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리더가 되려는 신도들에게 고후 훈련 예시 리스트가 지침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 훈련의 예로 변 먹기가 적혀 있습니다. 갇힘 훈련의 예로는 폐가에 찾아가 갇힘이 있습니다. 6개월간 총 29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매맞음 훈련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시로 사창가나 나이트클럽에서 복음 전하다 맡기 등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신도들에게 매맞음을 권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 맞는 걸 싫어하면 고수가 못 되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도하다가 내 얼굴을 세 번 할퀴 당한 적은 있어요. 감격적이더라고요. 이런 매를 계속 맞아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맞을만 하다. 그래, 맞자. 성경에 근거한 훈련이라는 김 목사의 말을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여자 신도들의 매맞음 훈련을 하는 단골 장소도 있습니다. 이태원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크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뭐냐, 누구냐,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이제 갑자기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라고 주로 이제 밀치면서 저희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볍게 주는 거죠. 맞을 때까지 여러 가게를 전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현주 씨는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 같은 데를 이렇게 조르시더라고요. 아니, 목을 이렇게 조르시더라고요. 저를 조르더라고요. 목을 진짜로 졸랐어요? 그분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전기총 끊는다고. 무심초한 애들이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도 화를 안 내면은 와 너네 이게 죄 아니냐 이렇게 도발하고 화를 돋구죠. 해서 화폐를 하면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해요. 제발 맞게 해달라고. 리더십을 길러준다는 고린도 후서 훈련. 조교 리더의 평가에 따라 참가자 30여 명 중 일부만 리더로 뽑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혀 이런 영적인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한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우주적인 유니버셜 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는 평신도 10여 명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험난한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되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항상 리더들은 무슨 말 하냐면 영적인 세계는 가본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되게 사람을 길들이는 수법 중에 답변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답변을 안 해주고 복종시켜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리더들은 그냥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리더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경에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러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지. 김명진 목사는 늘 신도들에게
리더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신도가 김 목사의 말을 받아 적은 수첩에도 그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7년간 이 교회를 다녔던 김상훈 씨 부부. 혹독한 리더십 훈련을 거친 리더들은 절대적인 존재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을 보면은 되게 그 삶이 되게 풍성해 보이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막 뛰어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리더는 직업도 좋고 똑똑하고 뭐 치과의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기도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들. 리더는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모든 걸 상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여보, 리더한테 상담을 했어.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인데 이걸 왜 우리 리더한테 꼭 답변받는 내용으로만 이야기해야 돼? 진짜 행동호출하라고 그러죠. 아니, 부부 사이의 그런 비밀들을 리더에게 이야기하도록 아내가 또 교육받았다는 게 그런 성관계한 것도 했을 때 막 보고한 것 같다고. 리더는 신도를 위하는 거라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철저히 교회 생활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길들여갑니다. 신도는 리더에게 점차 의존하게 됩니다. 아니, 나이가 이제 40, 5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10살 정도 어린 리더 얘 컴폼이 안 나온다고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요? 네, 자기 집인데.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복종관계가 형성된 신도들은 리더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합숙부터 비인격적이고 가학적인 훈련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시행됐던 여신도 30여 명의 리더십 훈련 일지. 박사 안에 갇힌 채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공동묘지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3일 동안 2시간 자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거고 인권 탄압이죠. 이건 명백히 종교에서 아주 금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신도들은 왜 비상식적인 훈련과 통제를 거부하지 않은 걸까? 사람들은 인분을 먹었다. 거기에 충격을 받죠. 근데 제일 핵심은 인분을 먹은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핵심인 거죠. 여기는 위계 질서가 돼 있잖아요. 나보다 더 영적인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루밍이에요.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단체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단체에 더 속하고 리더가 되고 여기에서 충성하려면 더 자극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더십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고온의 불가마에서 견딤 훈련을 하던 교인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못 일어나는 상태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말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화상, 막 다른이가 긁으시는데 보니까 화상처럼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백도시 뭐 거기서 견디고 막 거기 도서에 견딤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2018년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던 김정희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쓰러진 게 10월 27일인데 그 10월달 내내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세 시간 정도 그리고 쓰러지는 날은 한 시간씩 그 전날하고 같이 이틀 동안 벌써 한 시간씩밖에 못 잔 거고 그 당시 김정희 씨의 SNS입니다. 리더십 훈련 참가자들이 자지 못함 훈련을 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방법을 상의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교회에 갔던 정희 씨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못할 정도로 몸이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때 119를 불렀어야죠. 모임을 이어서했다니까요. 그런 언니를 눈에 펴놓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이러고 있나 계속? 뭐 119를 부르든지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도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야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도 한의사 언니예요. 한의사가 침을 놓고 우황청심환을 찾는 사이 상태는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의 의식이 없고 정신 차리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니까 환자가 나도 모르게 환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환자가 병원에 가고 싶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리더 앞에서 이렇게 씨는 의사 한의사가 내경색이라는 말도 했고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19를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병원에 가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형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야 병원에 옮겨졌다는 정희 씨는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은 컸습니다. 정희 씨는 현재 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교회 측은 정희 씨의 뇌출혈은 리더십 훈련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 저희 교회 의사분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다가도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가 그 뇌출혈이 걸리도록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라니까요. 앰뷸런스를 일단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그거는 미미한 차이래요. 그 제가 그 신경외과 전문가한테 여쭤봤다니까요. 하지만 신경외과 전문의의 말은 다릅니다. 당시에 시간을 허비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환자는 결국 뇌출혈이었고 뇌뇌출혈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나중에는 뇌실 내로까지 이 출혈이 번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1분 1초가 아까웠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씨가 쓰러진 이후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훈련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희 씨의 남편은 교회 측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 상황.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쓰러진 사람도 있고 덮고 하니까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 폭발 직전인데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교회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회 분들 와요? 안 와? 거의 안 와요? 교회 얘기 하시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측은 자천서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천서의 내용부터 훈련 강도까지 조교 리더에게 승인받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 리더들이 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훈련을 받는 사람 개개인의 상황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는 조금 약한 단계의 A라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 그 정도가 되겠어? 더 센 거 해. 라거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따랐다면 그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뭐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번 달 10일 예배 시간 김명진 목사는 교회에서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특징 자체가 열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훈련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훈련이었을 뿐 김 목사 자신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기본 체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허락 떨어진 것 같고요. 어떤 지금 하는지도 산청도에 다 보고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리더십들한테 진짜 목사 다 알아요. 아무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LTC 훈련에 대해서는 목사가 굉장히 집중해요. 그 당시 리더를 선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목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 평가서를 보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태가 불거지자 이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목사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먼 길을 오셔서 취재한 기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저희 교회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어주시면, 그래서 공공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PD수첩입니다. 네, 지금 끝났으니까 말씀 좀 여쭐게요. 네, 목사님 말씀 좀 여쭐게요.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됐어요. 교회에서 벌어진 훈련이 교회에서 훈련한 것들이 비인격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전혀 아닙니까? 됐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나중에 조사해서 말하세요. 이건 경찰에서 다 낼 겁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던 김 목사. 잠깐만.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